여기는 녹색 신호인데 저기 멀리 차가 온다고 불필요하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도 녹색 신호인데 갑자기 속도를 줄여서 제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여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속도를 줄였습니다. 여기도 갑자기 불필요하게 속도를 줄여서 엑셀을 밟았습니다. 여기도 갑자기 불필요하게 속도를 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AI 드라이브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자주 가는 길인데 이전 버전에서 문제가 있었던 구간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정지 신호에 자연스럽게 멈추고 차가 오는지 확인한 뒤 출발하려고 하는데 차가 오고 있어서 제가 브레이크를 잡으려 했지만 테슬라가 먼저 잡았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이후로 차량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출발도 예전에는 서두르는 경향이 있었고 정지도 다소 불안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부드럽게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버전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불필요한 감속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점인데 이번에는 확연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 버전과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전 버전에서 불필요한 감속이 어디서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인한 후 새로운 버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녹색 신호인데 저기 멀리 차가 온다고 불필요하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도 녹색 신호인데 갑자기 속도를 줄여서 제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여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속도를 줄였습니다. 여기도 갑자기 불필요하게 속도를 줄여서 엑셀을 밟았습니다. 여기도 갑자기 불필요하게 속도를 줄였습니다. 이전 버전에서 첫 번째 문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전 버전과 함께 비교해 보시면 부드럽게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모든 곳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해 보실까요? 저기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지금은 녹색 신호라 제가 운전했다면 조금 더 빠르게 갔겠지만 테슬라는 안전을 우선하며 안전속도로 가고 있어서 약간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황색 신호에서는 천천히 좌회전을 잘했습니다. 만약 느린 속도가 싫으시다면 엑셀러레이터를 살짝 눌러주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권을 제공하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13버전부터는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운전 습관을 선택할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현재 버전에서 도심에서는 운전 습관 설정을 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심 주행 시 속도가 빨라지면 선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 잠깐 선택 옵션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인해 보면서 차이점이 있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빨간불에 정지해서 비교를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불필요한 감속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기 옆에서 이상하게 끼어드는 차도 잘 양보하면서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있는 곳에 거의 다 왔는데요. 여기도 이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전 버전에서는 살짝 속도를 줄였지만 새로운 버전에서는 문제없이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만족스럽네요. 이제 두 곳이 남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예전 버전에서는 불필요하게 속도를 감속해서 제가 엑셀을 밟아야 했습니다. 새로운 버전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문제는 제가 계속 너무 힘들어했던 부분이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불필요한 감속이 있는 곳입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개선되어서 다행입니다. 예전 버전에서는 속도를 감속해서 제가 엑셀을 밟아야 했습니다. 하드웨어 쌈에서도 13버전처럼 되면 좋겠네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예전 버전을 생각하면 지금 버전도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제가 있는 부분도 조금 있어요. 다음에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차가 우측으로 들어가려고 깜빡이를 켜고 속도를 줄이니까 자연스럽게 좌측 차선으로 이동해 추월한 후 우측 차선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좋네요.
마지막으로 녹색불에서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예전 버전에서도 자연스럽게 잘했는데 이번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에서는 너무 자신감이 있는지 지나가려고 해서 제가 정지시키고 다시 시작했는데 그냥 가네요. 불안해서 제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드웨어 샘 버전이 계속 얼마나 발전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